오늘 밥 한 술을 더 뜨겠다고 자주자전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라는 기사에서 내부 힘을 강화하는 것은 적대 세력들의 제재 압박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최상의 방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적들이 대화적의 타령을 늘어놓으며 도발적인 정치, 군사적, 경제적 흉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적대 세력들이 제재 봉쇄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지속시켜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력을 1,270명 양성하고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를 9조 원에서 10조 원대로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후속 법령 정비에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쪽에 건조 경보가 내려졌고 영남 해안과 대구, 부산, 울산 등 경상도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영상 1.7도, 습도는 35%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며칠 전 욕설이 담긴 녹취록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욕을 퍼붓는 사람은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욕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 갈등의 원인은 아주대학교 권역병원 권역중증외상센터였습니다. 녹취가 공개된 이후 외상센터 운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외상센터 정말 환자를 살릴수록 손해인 것일까? 핫소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고 2012년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4조 6천억을 챙겼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야기입니다. 론스타는 4조 6천억도 모자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의 국제소송을 또 제기했는데요. 어제 뉴스9을 통해서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두 건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어지는 탐사보도 시리즈,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장과 3시간 빨리 오늘의 뉴스9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 발언을 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번 1학기에 또 강의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5명이 함께 쓴 반일 종족주의, 이 책 역시 위안부를 매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위안부 이야기 잠시 후 속 인터뷰에서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한성대학교 김귀옥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허점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용수처 모습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찾는 청취자는요, 영, 영. 네, 이름에 영자 들어가시는 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에 영자가 들어가신 분들 바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또 무료입니다.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5분부터 7시까지 수도권 주파수 97.3MHz로 방송하는 김용민 라이브. 다시 한번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다 함께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네, 뉴스 오영오 함께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뉴스 들어가기 전에 네. 라우님 어제 퀴즈 정답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라면서 기다리셨나 봐요. 라우님. 네네. 네. 어제 퀴즈 정답은 한국이었는데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런 거 아주 저희가 소중하게 챙겨야 되는데 네. 어제 순서가 많아서 부득이 당첨자는요.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다리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상근 기자도 기다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네. 네. 아, 근데 틀렸습니다. 네, 그래요. 정답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정답은 한국이었고요.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검찰이 오늘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네. 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 수사, 이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압수수색에 돌입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 담당관실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 그리고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검찰은 2017년 말 이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 경찰청에 하달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가 됐고 반부패 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석과를 거쳐서 같은 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은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을 했고 또 경찰청과 보고 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아침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소환이란 표현 적절치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네. 소환은 네. 판사가 피의자. 하는 네. 게 판사가 하는 게 소환이고요. 이 검찰 그 소환 검찰에서 부르는 거는 출석 요구라고 네.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년 8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 오늘 검찰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황운하 전 청장. 아, 이렇게 되면은 그 뭔가요? 하명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전에 그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또는 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이 공천관리위원장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이 황교안 대표는 김영호 위원장에 대해서 이 당에 계시는 지도자로서는 또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이 당은 이 국민과 함께하는 공천을 위해서 작년 12월 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6천여 건 이상의 공관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았다라면서 이후 공관위원장 추천위를 구성해서 이 철저한 검증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공천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개파색이 옅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볼 일입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수민 씨가 이거 참
그 성대모사 잘하는데 아 좀 봐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보도 개입을 했다. 세월호 관련한 보도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는데 최종 판결이 나온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법으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됐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 그리고 4월 30일에 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신분으로 이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네.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KBS가. 네, 그렇습니다. 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보도를 하라라고 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지하지 않고는 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3부는 이정현 의원에게 그 유죄를 판결하면서 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이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벌금형이 확정이 됐지만 이정현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이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이 선거법 위반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 의원직을 잃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은 선고 뒤에 이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라면서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의 위로는커녕 이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심일까요? 뭐 이번 판결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쉽다는 말을 하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방송법 위반이 일이 처음이었고 네네. 이정현 의원의 혐의가 유일했는지 유일했을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니까요. 네, 네. 뭐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죠. 네. 양심과 또 진실에 입각해서 언론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오늘 그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20일 이전에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아서 은행 이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의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이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이 신규 대출로 간주가 돼서 이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 년 안에는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줄 때 이 주택금융공사,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 이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요구하는데 네. 따라서 이들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이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아무래도요. 네, 납니다. 예, 예. 예. 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 방안을 16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죠. 네.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이 전세대출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시가 9억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다. 네. 아무래도 사채는 뭐 법의 영역이 아니니까. 네, 그건 이제 법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제 말하자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네, 전세대출을 왜 받을까요? 9억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또 구매를 하고 또 그거를 전세를 또 주고, 한다. 네, 이렇게 투자라고 하죠. 예, 투기죠, 그것도 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여간 그 대출 구멍을 뭐 곳곳을 다 막아 놓았네요. 실수요 주택 구매자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네. 사실 지금 폭등하는 그 집값 이걸 생각하면은 또 정부가 극약 처방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네, 너무 높아져서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도 살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욱님, 몇 년 가면 정권이 바뀌어서 전세 대출 풀리겠지.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지금의 대책은 뭐 일시적인 대책, 미봉책 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주대 이야기군요. 네. 아주대 의대 교수들이 아주대 의료원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국종 교수한테 욕했던 그 아주대 의료원장. 유희석 의료원장이죠. 물러나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 이 최근 욕설 논란을 빚은 그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에 대해서 그 이국종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를 하고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의무가 있는 우리 의료원의 이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이 아주대병원은 지난 25년간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의료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지난해 뉴스위키즈가 선정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이 됐다라면서 예. 이 병원의 평판이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뭐 전체 교직원의 노력과 그 이국종 교수가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킨 유희석 의료원장의 행동은 의료원 입장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때마침 KBS 뉴스 5도요. 네.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성을 다하는 네. 국민의 방송 KBS. 네, 그렇습니다. 제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수도권 주파수 97.3MHz. 네. 경기 동부 지역에서는 90.3MHz로 네.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계속 조사 기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부산, 대구, 경북, 그리고 또 전북, 그리고 충북. 네. 제주 예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 소식도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네,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인데 네.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군복무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 육군 소속의 20대 남성 부사관이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군 인권센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사관인 A 하사가 이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한다라면서 국방부에 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A 하사는 이 관련 외과적 수술을 끝낸 뒤에 이 관할 법원의 여성으로 성별 정정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군 창설 이후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요. 네. 국방부령은 복무 중인 군인이 고환이나 성기 훼손을 하면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하사는 국방부의 조사를 받았고요. 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요. 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군이 그동안 이 A 하사의 성전환 수술에 필요한 이 호르몬 치료 같은 이 정정 과정을 허용해왔다면서 A 하사의 복무를 승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성전환 수술도 부대의 승인 아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이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 승무 특기로 임관해서 조종수로 복무를 해왔는데요. 이 지난해 군 인권센터의 상담과 법률 지원 등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현행 법령은 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이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장애로 취급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 휴가 중에 성 전환을 받았는데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네네. 전에는 남성이었던 부사관 이야기. 예,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최지은 박사를 영입 인재 9호로 맞았습니다. 최지은 박사는 부산 출신이고요. 이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그리고 국제개발학 석사를 마쳤고요. 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개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제경제 전문가이고요. 네. 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이 정규직 이코노미스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이 정책 자문을 한 바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후에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 동유럽과 이 중앙아시아 지역 무역 및 생산성 담당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최지은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더 강한 조국, 그 국제경제체제에서 더 강한 조국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당하게 됐다라면서 한국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는 데 공헌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최지은 박사가 올해 39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산업재해 은폐를 내부 고발한 공익신고자 이종원 씨를 4호 인재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종원 씨는 파만농 구미공장에서 이 노무,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소속 전국 7개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해서 회사가 1억 5,4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네.
그 후에 뭐 예상하시다시피 사측은 이종원 씨에게 온갖 불이익을 네, 가했는데 이종원 씨는 이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일을 해오면서 네. 2017년 대선 당시에 이 문재인 후보의 뭐 자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종원 씨에 대해서 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할 양심과 이 정의의 편에선 공익신고자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종원 씨는 공익신고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던 당이었기 때문에 입장제의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이 수차례 설득하며 진정성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든 야든 인재로 영입한 사람들 이분들을 이미지 쇄신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든 야든 굉장히 버거운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네. 네. 굉장히 버거운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19일에 귀국한다 이 소식도 전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네. 예, 이후에 그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이건 역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뉴스 오이영호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균님, 아까 이 휴가 중 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관련한 소식 예, 접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하사의 인권 행복권을 가장 우선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이용하지 말고 네, 이런 말씀 주셨네요.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늦은 오후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교통량도 부쩍 늘었는데 사고 여파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따릅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정우터널 안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장을 받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기흥동탄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여파가 남아 7km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교통량이 많아서 판교 일대와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계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로 옮겨서 수습을 하고 있지만 지장을 받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백면, 오늘 평소보다 차들이 많은 편인데요. 서해대교부터 정체를 시작으로 화성휴게소 일대,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유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텝 바 스텝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덕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아까 강준방 교수님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강준방 교수님 되게 존경했던 이유가요. 네. 이분이 실명 비판을 시작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실명 비판의 대상에 주변인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미평들이 장악되던 시절에 네.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사실은 지인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비평이 뭡니까? 말 그대로 비평하듯이 하면서 비판은 안 하고 그냥 좋은 말로 치장하는. 아, 덕담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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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데 이분이 실명 비평 시작한 거고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힌트 드릴게요. 결혼식에서 하는 의례적인 축사를 말하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와 아주대 의료원장 사이의 갈등이 알려지면서 권역외상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빈 병실이 있는데도 환자를 배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이분도 의사입니다. 정형준 처장은 빈 병실이 있는데도 환자를 배정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외상센터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외상센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점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외상센터에 있는 환자들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외상 대상이 되는 이 환자들이 일단은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아,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재해에 노출된 분들 예, 예. 그리고 이런 대형 병원들이 이제 돈을 버는 주된 이제 기전이 뭐 이런 특실이나 1인실 같은 거를 돌리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로봇 수술이나 이런 비급여 시술을 하는 방식인데 외상 환자한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 외상 환자한테는 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독을 한번 하러 가도 극단적인 경우는 뭐 의사 한 명이 3, 4시간 동안 소독을 해야 전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이 여기 있는데 이분들이 병실을 하나 차지하게 되면 간호사, 의사, 의료 지원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환자한테 경제성을 들이대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도 어쨌든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설사 병실이 남더라도 혼쾌히 내주지 않게 된다. 뭐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김용민 라이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당 역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공천 룰을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정당 역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공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안정된 정당 혁신의 성과가 지금 총선 준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뭐 그 어느 쪽을 이렇게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 어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발언이 조금 6일 만에 나오고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자주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지난번에도 그 무의식적으로 했다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 아니고 분석한 얘기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사과를 아까 이제 드렸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검찰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측근 비위를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소환이라고 했습니까? 출석 요구로 정정하겠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소식이 있기 전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먼지 털기식 과잉 수사가 아닌 오로지 진실 그대로 직시하는 수사,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하는 수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이른바 하명수사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요란하게 수사를 벌인 지 한 두 달쯤 됐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의심할 만한 요소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합니다. 즉, 그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 개입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한 거 아닌가? 라는 그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것은 검찰의 그냥 단지 주관적인 상상,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좀 알아보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면 청와대든 어디든 성역 없이 수사해야죠. 네.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건 좋은데 네.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과잉 수사가 벌어진다든지 먼지털이 수사가 벌어진다든지 별건 수사가 벌어진다든지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파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무리한 수사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리한 수사 없이 네. 오로지 진실을 그대로 사건 어디로 몰아가려고 하거나 따맞추기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직시하는 네. 정말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하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인사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폭로한 후 윤대진 수원지검장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대윤으로 불리는 소윤으로 불리는 대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태현 변호사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윤대진 지검장이 자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서초동에 번져 있었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인사보다 심한 윤대진 지검장의 좌천을 보면서 네,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이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가는 걸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한 번 더 총장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서초동에서 차기 총장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대진 당시의 검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윤대진 검사장은 네. 대학 때 좀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누나도 좀 운동권을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 네. 그래서 청와대 일부 인사들하고 개인적인 이제 관계, 친분도 좀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청와대 핵심들을 봤을 때 네. 오히려 윤석열 총장보다는 윤대진 검사장을 심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총장 때 인사청문회 보시면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사무소장 얘기를 네. 자유한국당만 들고 나오잖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랑 큰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그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보다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윤대진 검사장의 발을 묶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좌천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 간 것보다 더 좌천일걸요? 그런 좌천을 보면서 아, 저 윤석열 사단이나 특수통 완전히 이제 해체 수준에 가는구나 저는 느꼈다. 김용민 라이브 배드파더스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왜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나오는 법적 절차는 없을까? 배드파더스의 공동변호인단 대표인 양소영 변호사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지만은 행정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된 게 없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긴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물론 있죠. 법적 네. 절차가 있고 또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한번 신청을 하면 2년 정도 기다리셔야 된답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네. 원하는 사람은 많고 네. 여기 행정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된 게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도움을 받았지만 이행명령이나 이런 절차의 강제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 이거를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고 제일 이제 심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감치인데 그렇죠. 감치의 경우에도 이게 3개월 정도밖에 효력이 없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이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이 사람을 감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박정현이 부릅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다시 돌아올 걸
귀에 쏙 마음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20년 동안 군 위안부와 군 위안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하면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학계에 발표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사회학과 김귀옥 교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 책에 대해서 반일 종족주의의 뺨을 갈기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라는 불편한 진실에 오늘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관련한 연구를 한 김귀옥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송 출연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틈틈이 띄엄띄엄. 네. 뭐 연구자는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네. 본업이니까요. 그렇죠. 네. 논문으로 말을 하는 자리가 바로 네. 교수의 자리, 학자의 자리인데. 네. 아이고 교수님 20년 동안 연구해온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희가 그 중심 취지를 정확하게 헤아려야 할 텐데 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2002년에 한국전쟁과 여성 군 위안부와 군 위안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하셨는데요. 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한국군 위안부 그 자체를 20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고 말하면 그건 좀 부끄러운 거고요. 저는 이제 분단 전쟁이 우리 사람에게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사회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왔죠. 정말 큰 주제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96년도에 이제 네. 박사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속초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아, 논문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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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 당시에 이제 월남민 마을이라고 하는 네. 이제 속초의 청우동 아바이 마을이 있어요. 알죠. 예, 거기서 청우동. 이제 제가 네. 살면서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역사 이야기, 생애사를 네. 쭉 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문득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좀 농담도 잘하셔서 네. 아, 저한테 수사관이 왔다. 너 앞에서 내 인생을 다 까발기게 됐다. 이러면서 네. 예. 뭐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러저러한 얘기를 이분들은 별로 의식 없이 제가 이제 이미 그 동네 일종의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딸이라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뻐해 주셨어요. 예, 예, 같이 예. 뭐 농담도 하고 좀 같이 뭐 일도 하고 그 동네가 워낙 예전에 오징어를 많이 건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일도 좀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공부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도움도 준다. 또 공부방이 있어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 예. 과정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자기 인생을 드러냈는데 네. 문득 할아버지가 네. 자기가 한국 전쟁 때 위안부 같은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불쑥 나왔어요.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경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그게 이제 1996년 12월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말을 거의 잊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두세 번 이후에 더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저도 뭐 의심을 했죠. 그 혹시 태평양 전쟁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한국 전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6.25 한국 전쟁 한국 전쟁 때 자기는 위안부를 봤다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머리가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린다고 하나요? 네. 허옇게 돼가지고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반년 동안 대충 마치고 이제 97년도에는 네. 제가 이제 많은 군사기관에 군사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한 네. 문건이 있는가 하고 네. 군 위안부라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처음 들었고 정말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그 할아버지 외에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본 즉은 1956년도에 우리 육군 본부에서 네. 나온 후방전사라는 일종의 그것도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한 전쟁 삽니다. 후방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네. 네. 네. 후방전사로서. 그거는 육군에서 제작한 그리고 육군에서 편찬했고 육군인 전 이제 군대라는 것은 한국 전쟁기와 같은 전쟁기에는 일종의 정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남긴 기록에서 한국군 위안부를 본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실을 그냥 한두 사람의 인터뷰만 가지고 제가 하기에는 버거웠지만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이미 찾았잖아요. 증언자를 만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단 네. 제 박사 논문 자체는 아까 말한 이제 분단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면서 반공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지 또 월남민들의 삶이 과거로부터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게 주안점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발표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말지에서도 좀 글을 좀 써달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후에도 계속 박사 논문 끝나고 나서도 조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군 위안부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신 분들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정말 뭔지 모르지만 쑥쑥 나오는 거예요.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많은 할아버지들에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죠.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은 일부니까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군 위안부에 대한 경험, 심지어는 납치한 경험, 그리고 군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학대를 했다고 할까요? 너무도 착취를 한 그런 것, 그런 것을 일종의 가슴 아프게는 얘기했습니다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얼마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하고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좀 창피는 하지만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개인에 대해서 아픔을 얘기한다는 차원이지 이게 한국군 위안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자기 인식하는 부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들의 당시의 경험이. 그래서 이제 그 경험들을 그렇다고 그분들을 저는 비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왜 그 사람들이 서 있었던가 군인으로서 서 있었던가 하는 것이 저는 더 가슴 아픈 일이었고 우리 전체 분단사 전쟁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네. 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참전을 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 군에 있던 위안부 위안부 시설을 이용했다. 그걸 회의식 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군대가 어느 군대인지 우리 군이겠지만은 그건 좀 말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속초에 있는 이제 속초에 있는 부대 그다음에 섬에 나가 있는 부대 이제 이런 데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납치돼서 오신 제가 분들. 이제 위안부로 추정되는 분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로부터. 근데 소개를 받고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는 위안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당연히. 근데 당신의 그런 그 전쟁사 그런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다음번에 한번 다시 연락하라라고 해서 다음번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아마 누가 소개했는지 왜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돼요. 근데 다음번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아주 냉정하게. 그 할머니 냉정하지만 그 냉정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그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그 일을 무덤에 들고 갈 거다. 아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이 할머니들한테 이 얘기를 꺼낸다는 건 너무도 큰 상처구나. 전 지금도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그런 경험은 과연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그냥 그때 이후에 이제 풀려난 이후에 완전히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스스로 납치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을 이용했던 남성들이 납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군 위안부는 그야말로 일본군 위안부의 그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규명이 책임자는 됐습니까? 제가 이제 박사 논문 그 이번 책에서 국어소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거에서도 얘기를 해왔고요. 이제 그전엔 논문으로 발표를 했을 때도 장서균이라는 사람이 그당 이제 이 사람은 일제 시기에도 이미 고위 장교였고요. 일제 시기에도 이제 그 관동군까지 가서 관동군에서도 이런 정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본군 배워왔고 그래서 이거를 육군에서 이게 이거는 제도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냥 포주들을 시켜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라요. 군대 자체가 사실을 포주화돼서 일을 했던 겁니다. 장석윤. 장석윤. 그때 지위가 그 당시에는 대령이었습니다. 대령이요. 네네. 한국 전쟁 당시는 대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살아 있습니까? 70년대 돌아가셨어요. 기록을 봤더니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받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런데 이분은 친일파 인명사전에 네. 나와 있는 분이라서 아. 예, 이분의 이제 소상한 기록은 네. 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제한테 못된 걸 배웠는데. 네, 예,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네. 네, 네. 서울대 전 교수. 이분이 그 후방전사라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유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만 분노하는 한국인의 반일 감정이 문제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김기옥 교수님 논문을 강연해서 인용하기도 했다고 네네, 하는데요. 네.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2년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2002년도에 학술행사에서 이걸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02년인지 3년인지 제가 어느 뭐 토론회가 그 당시에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토론회에서 그분이 나와서 어느 한국의 학자가 네. 한국군 위안부를 얘기하더라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그래도 내 글을 봤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의 제 네. 예, 이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마치나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로서 얘기한 걸 보면서 아 역시 이게 거짓 학자로서 면모를 보이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분들하고 경쟁할 생각도 없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한다면 저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저의 이렇게 작업을 그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로 경쟁하고 싶지 예, 않습니다. 이영훈 씨 논리는 이건 것 같아요. 네. 일본군도 그랬고 우리군도 그랬는데 네. 아니 위안부는 뭐 일상적인 일이고 네. 불행했던 일들이지만은 네. 그런데 왜 유독 일본군 네. 위안부만 네. 얘기하느냐 네. 이런 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심지어는 전쟁은 곧 위안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전쟁 시기만이 아닌 이제 심지어는 임진왜란을 네. 거슬러 올라가면 네. 난중일기를 어디를 봐도 군위안부 얘기 없습니다. 물론 술집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네. 좀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군위안부라는 것은 정말 근대 이후에 나온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군위안부 형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예, 예. 그러나 그 군위안부는 이게 일본에 의한 군위안부가 전적으로 다르고 수용소에 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끼리 쓰게 하는 그런 일종의 성매매하는 그런 식으로 물론 그러나 그것도 역시 국가에 의한 폭력의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를 지배했을 때 했던 것이 이제 프랑스를 지배해서 이제 독일군을 위해서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이미 19세기에 유럽 뭐 미국 등에서는 패창운동이 있었고 일본도 패창운동 다시 말하면 공창을 폐지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에 의한 정말 발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고 그 속에서 한국군 위안부는 카피해온 거죠. 그야말로 카피해온 거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그런 증언을 하거든요. 제가 저에게 증언을 했던 여러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많은 경우에 군위안부 얘기 나오면 자기네 그야말로 대대장이 이제 소위 또는 중위였는데 다 관동군에 있었던 또는 일본군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런 군위안부를 쓰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당시 한국군 당시에 그런 군위안부를 체험했던 수많은 군인들의 일관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전쟁이라도 다 있다라는 동 일본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말로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그거는 학자적인 게으름과 양심이 없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 레이디 M 김님 진짜 나쁜 것만 일본한테 네. 배웠네요라고 네. 하셨고요. 6192번 쓰시는 분 한국전에 위안부가 있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온 국민이 수년 전에 교수님이 발표하신 연구 결과인데 왜 잘 모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주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러나 이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우리도 당당하게 일본한테 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논문으로 계속 제가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종 논문을 본 친구들은 네. 심지어는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연락 오기도 하고요. 예, 대학생들도 연락 와서 이걸 뭐 유튜브로도 지금 올려놓은 것도 있고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대중적으로 알게는 제가
대중적인 작가도 아니고요. 네. 좀 그런 대중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자는 연구자로 연구로 말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냥 연구로서 말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만약에 네. 이 정부가 네. 일본의 이런 과거사에 네. 대해서 제대로 따진다면은 네. 우리 안에 이 네. 위안부 문제는 네. 반드시 역사적으로 네.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진상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부 차원의 또 배상과 네. 사죄가 있어야 되지 네. 않겠는가 네.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지식이나 일본 많은 사람들도 네. 이제 저의 이 글을 알고 있고요. 한국군 위안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군 위안부를 뭐 간혹 그 우익들을 떠돌긴 하지만 이걸 골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 한국에도 한국군 위안부가 있잖니라고 말을 하면 어떤 논리적인 결과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군대가 했던 일본군 위안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귀결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정부가 우리 육군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그 사실 계속 은폐를 하면서 포주들이 했다는 둥 계속해서 이게 군대가 국가가 직접 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돌리고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한 진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순을 자기 당착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한테도 전 당당하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쁜 것들을 배워서 네. 이런 한국군 위안부를 썼고 또한 미군 위안부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은폐를 하고 나면 일본하고 싸울 때 계속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는 우리 스스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무너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역사를 오히려 드러내면서 우리의 그러한 여성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죄를 할 때 예. 일본한테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종숙님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감추지 말고 반성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고 충격적인 내용인데 짧게만 여쭤봐서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책으로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성대학교 사회학과 김귀옥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